안녕하십니까, 에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난달이죠? 무려 5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 올해 여름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너무 더워서 5월부터 에어컨을 틀고 지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 에어컨을 못 고르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이 에어컨 같은 제품은 한번 사면 한 10년 정도는 쓰는데, 싼 걸 사자니 좀 오래 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성능은 또 괜찮을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전의 명가, 에어컨의 명가 LG 휘센 신상 인공지능 에어컨입니다. 요즘 LG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마어마한데, 무려 이 친구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전기세, 그리고 성능, 마지막으로 브랜드까지 다 잡은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LG가 인공지능을 정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 상황 패턴을 학습해서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스스로요. 공간 학습으로 냉방 공간을 구분하고, 상황 학습으로 주위 온도를 감지하고, 패턴 학습으로 희망 온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동작하는 결과를 음성으로 말해줍니다. 또한 공간 학습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바람을 쏘아주는 인체 감지 모드도 있습니다. 하이 LG, 에어컨 켜줘. 하이 LG, 에어컨 꺼줘.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너무 더워지면 냉방으로 작동을 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모드로 작동을 하고, 공기 질이 안 좋아지면 공기청정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절전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가 다 관리를 해줄 겁니다. 진짜 대세인 인공지능을 적절히 사용하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친구는 인공지능 듀얼 인버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버터가 하나인데 이 친구가 두 개인 이유는 뭐냐? 두뇌가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두뇌가 두 개라서 더욱더 똑똑하게 최적의 냉방을 하기 때문에요. 놀라지 마세요. 전기료를 무려 30% 절약합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듀얼 인버터요.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건 냉방입니다. 사실 에어컨의 주 기능이 바로 냉방입니다. 냉방 능력이 안 좋다면 그건 에어컨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전의 명가 LG 휘센 인공지능 싱큐 에어컨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냉방 성능은 일반 에어컨의 성능을 압도합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국내 유일 4도 낮은 바람을 뿜어냅니다. 보통 일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뿜어져 나온 바람이 10.8도인데 반해 이 친구는 무려 6.8도로 국내에서 제일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훨씬 넓은 공간을 케어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일반 에어컨 대비 무려 41%나 빠르게 냉방을 시켜주고요. 전기세 또한 절감을 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건 공기청정입니다. 이 친구는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공기청정 기능 때문인데, 제가 사실 공기청정 성능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LG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 성능이 66제곱미터, 약 20평형대에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4중 필터가 탑재되어 있고 CAC 인증을 받은 필터입니다. 또한 PM1.0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물론 초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해서 작동을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LG 담당자한테 물어봤던 사항이 뭐냐면, 에어컨으로 공기청정 기능 사용하면 전기세가 많이 드는지, 두 번째 공기청정 성능은 좋은지, 이 두 가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에어컨은 전기세를 많이 먹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제품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사용해도 될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재밌는 답변이 왔습니다. 공기청정 단독 모드로 사용했을 경우에 비슷한 평세 공기청정기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요금이 발생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보통 거실에 있는 제품이고 공기청정 면적 또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4중 필터에 CAC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실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시사철 이 친구에게 공기를 맡기시면 돼요. 나는 벌써 공기청정기를 거실에 놨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는 거실에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공기청정기는 큰 방이나 혹은 자녀방에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방마다 공기청정기는 있어야 하거든요. 자, 정말 놀라웠던 공기청정 성능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네 번째로 알아볼 건
이 친구의 전기요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는다,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더워도 에어컨을 잘 못 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전기 먹는 하마 아니고요, 에어컨 중에서도 전기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제품이에요. 왜냐? 냉방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전기요금도 덜 나간다. 약간 앞뒤가 안 맞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냉방을 통해서 일반 에어컨 대비 41% 더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료도 절약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듀얼 인버터를 사용해서 최적의 냉방을 통해 최대 30% 전력이 절감된다 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 친구는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미터를 연동하시면 월 누적 전기요금, 그 다음 전력량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아, 내가 에어컨으로 전기를 얼마 썼지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느끼실 거예요. 아, 듀얼 냉방과 듀얼 인버터가 진짜로 전기세를 많이 감소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켰다 껐다 켰다 껐다를 자주 하면 계속 켜놓는 것보다 전기 소모가 훨씬 많은데,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에어컨의 경우 냉방을 세게 했다 적게 했다, 세게 했다 적게 했다, 이 폭이 굉장히 큰데 이 친구는 듀얼 인버터 덕분에 그 폭이 굉장히 적어서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러니한 제품, 냉방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전력 소모량은 굉장히 낮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알아볼 건요, 디자인입니다. LG 센 인공지능 싱키 에어컨은 인피니티를 형상화한 모양이며, 이 디자인은 어느 곳이든 최적의 바람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좌우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냉방을 시킬 수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컬러가 굉장히 예쁜데요, 빛에 따라서 은은하게 바뀌는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샹들리에 그릴은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샹들리에가 나오는 디자인으로 작동시켰을 때 더욱더 고급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샹들리에 무늬 중에서 중간중간 반짝거리게 포인트를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총평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나에게 다 맞춰주는 인공지능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 정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켜자마자 시원한 에어컨을 원하시는 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기료가 걱정되시는 분, 일반 에어컨 대비 굉장히 낮은 전기료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도 필요하지만 공기청정기도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나 이 에어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구나, 유익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